자, 김태성 이사의 키워드는 오늘의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확실히 주가가 잘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실적 어떤 종목이 또 눈에 띄셨나요, 김태성 이사님? NC소프트와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게임주. 오늘 게임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쪽을 보고 싶은데 자,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좋다 좋다 했는데 더 좋은 실적이 나오거나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좋게 나오는 쪽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관심을 좀 받고 네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실적 기대를 했고 그것을 정말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실적이 잘 나올까라는 의문부호가 있었지만 결국 호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NC소프트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은 실적이 나오다 보면서 네. 오늘 지수 대비해서 이 게임주 쪽에 섹터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고모님께서 잠깐 이야기 주셨다시피 사실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뭐 신작이라든지 혹은 실적주 위주로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저는 이 실적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게임주도 오랜만에 또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게임주들 보시면 거의 다 바닥에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게임주들은 저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의 실적, 좋게 또 실적을 발표한 게임주들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조이시티라고 하는 작은 게임사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 이 중국과의 우리나라 관계에 있어서 이 판호 발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게임 산업은. 하지만 이미 판호 발급을 받은 게임사들은 그래도 지금 이 불편한 외교 관계에서 조금은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대비 굉장히 높은 실적을 좀 기록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매출 흥행도가 주요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게임사들이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가장 문제시됐던 부분이 대형 게임 예정작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도 그렇고 도깨비라고 하는 게임도 출시된다 했지만 결국 계속 지연이 됐고 아직까지도 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이 기간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나이트사가 그리고 이제 스타시스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는 출시가 준비가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황이기에 신작이 신작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임사들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매매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게임도 게임이고 컨텐츠도 컨텐츠고 영화도 영화인데 출시 전에 움직입니다. 오히려 출시하고 나서 엄청나게 큰 흥행이 나오지 않는 이상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 충분히 현재의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대형 게임 흥행작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 지수와 같이 맞물려서 소외를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 대량 거래량이 이제 동반한 상승이 나와서 4,100원이라고 하는 오늘의 시초 가격까지 밀려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막스권을 돌파해서 5,5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이시티로 오늘 게임주 좋은 실적, 오늘의 실적을 보여주는 좋은 게임주 중에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조이시티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조이시티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럼이 오늘의 실적 게임주와 관련된 이야기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이 고문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고문님께서는 최근에 게임주 좀 어떤 종목 보시나요? 게임주는 화장품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게임주는 좀 난데 이것도 어차피 뭐 중국 영향을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중국보다는 이제 동남아 쪽이나 다른 이제 쪽으로 이제 수출이 잘 되는 쪽에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청소년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인구가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아무래도 트래픽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실적 연결되는데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그 삼성전자급 때는 게임주 크래프톤 요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크래프톤이요? 예. 이 회사는 뭐 대표적인 게 배틀그라운드예요. 근데 배틀그라운드가 생각보다 이렇게 별 재미를 못 봤는데 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 예상 외였거든요. 기대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 외였는데 일단 1분기 매출이 5,387억 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24%나 매출이 올라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밖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올라갔고 영업이익이 무려 전 분기 대비해서 120% 이상 올라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10%가 하락을 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갔다는 건 상위에 실적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1분기는 게임업계에서 성수기예요. 방학도 되고 또 해당하면서 신작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쪽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1분기부터 성수기로 잡고 2분기부터는 좀 침체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서프라이즈 어닝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2분기 계속 이어질 수 있겠냐 좀 걱정은 돼요.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작도 별로 지금 나오는 얘기도 없어요. 내년 2024년에 가야 지금 큰 신작들이 한 4편 정도가 예정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그렇게 나올 만한 게 없는데 다만 기대하는 게 인도 쪽이에요. 네. 인도가 인도에 그 서비스가 들어가 배틀그 서비스가 들어갔는데 이게 막혔다가 새로 재개를 됐는데 인도 인구가 지금 나온 게 얼마 전에 14억. 중국보다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인도나 중국이나 그 14억 중에는 계산 안 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네. 14억 이상일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는 중국보다도 지금 놀랄 정도로 인도 인구가 더 늘어났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이 많다 그러면은 상당히 기대해 봄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한번 2분기 이후 하반기까지는 한 인도 쪽이 서비스 재개하면서 실적에 기여를 하겠느냐 하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회사가 좋은 게 퍼가 13배에 불과해 상당히 낮은 퍼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형사인 NC소프트나 다른 회사들 보면은 퍼를 보통 한 20배 이상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형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는 쪽에서 가능성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목표가를 더 위로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게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비슷하다는 게 상당히 꾸준하게 게임 주식으로 상당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래도 꾸준히 하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 회사 목표가 오늘 같은 경우 일반 회사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적게는 뭐 한 20만 원 초반대에서 28만 원까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 24만 원까지 전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겠냐. 그 이후에 지금 거래 물량은 없어도 아무래도 거래되면서 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플랫폼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한 목표가는 한 24만 원 정도 바라보시고 천천히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